이런 거는 어떻게 알고 샀어? 그 하우어버 OOTD 그 하우어라고 좀 느낌 있는 남자 패션 유튜버 있는데 그 형이 추천해줘서 내가 샀어. 안녕하세요. 하우 김진환입니다. 자, 오늘은 얼마 안 남았죠? 올해가 얼마 안 남았고 12월이 거의 다 갔고 중간에 가장 중요한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사실 제가 작년에 크리스마스 선물 콘텐츠를 거의 1시간 길이로 찍었었어요. 제가 요새 영상 찍으면서 되게 자주 하는 말인데 그때 영상에 나왔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올해까지 선물하셔도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제가 그 당시에도 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물이라는 게뭐 의미도 중요하고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상징성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감도를 높이셔서 지금 굉장히 트렌디한 선물을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그런 감동이나 여러분들의 센스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소개해드렸던 영상의 제품들은 제외를 하고 조금 더 감도가 있는 아이템들을 골라봤어요. 확실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1년 사이에 새로운 트렌드로 올라온 여자분들의 그런 아이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잘 확인하셔서 선물을 준비하시면 훨씬 더 사랑받는 크리스마스가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조금 라이트한 제품들부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가격대가 좀 있는 제품들까지 같이 볼 거예요. 뭐 제품군이 다양합니다. 뭐 향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신발이나 가방, 그 다음 뭐 브랜드 자체를 설명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브랜드 자체를 설명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바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작년 거에서 올해 1년이 지나면서 트렌드로 올라온, 여자분들이 보시는 트렌드로 올라온 제품들과 브랜드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세 가지 브랜드를 먼저 여러분들이 선물 리스트에서 만드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브랜드인데 첫 번째는 꾸레쥬입니다. 꾸레쥬. 꾸레쥬라는 브랜드 자체가 일단 트렌디하고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브랜드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선물로 주실 수 있을 만한 항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옷들을 제외하고 뭔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미니백이라던가 아니면 손으로 드실 수 있는 핸드백, 향수도 예쁩니다. 이 꾸레쥬의 향수가 가격도 굉장히 괜찮은데 향도 좋아요. 향도 좋고 이 향수 자체 케이스도 굉장히 감도가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브랜드가 꾸레쥬거든요. 계속 시내에서 올라오고 있는 브랜드고, 국내에서 여자분들한테도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고, 그다음 선물하실 만한 제품들이 많은 브랜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니백이라든가 가방 같은 제품들은 가격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높지 않거든요. 오히려 의류피스들이 가격이 훨씬 높은 브랜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레쥬라는 브랜드에서 뭔가 그 안에서 선물을 찾았을 때 굉장히 트렌디함, 그리고 센스 있는 느낌을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로 꾸레쥬라는 브랜드를 설명드렸고, 두 번째는 미우미우입니다. 미우미우. 미우미우도 제가 작년에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근데 미우미우는 이제는 정말 완전 하입이 돼버렸죠. 특히나 여성분들 사이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의류피스들뿐만 아니라 가방, 그 다음 요즘에 또 이제 최근 여자분들이 좀 많이 좋아해 주신 이제 헤어핀도 굉장히 귀엽고요. 그 다음 뭐 지갑,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미우미우라는 브랜드가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스탠스를 선물에 담을 수 있는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하늘색 셔츠에 베이지 팬츠를 입었던 그 네이비 니트, 그 런웨이를 기점으로 한국에서는 정말 못하는 여자분들이 없는 브랜드가 돼버린 거죠. 내 여자친구가 30대 초반까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셨을 때 오히려 뭔가 셀린이나 이런 브랜드들보다 미우미우가 훨씬 더 센스 있는 느낌을 주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꾸레쥬랑 좀 같이 갑니다. 꾸레쥬라는 브랜드와 이 미우미우라는 브랜드 안에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뭐 어떤 거를 골라서라도 여자친구분에게 선물했을 때딱 느껴지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트렌디함 있고, 지금 바로 내가 받은 선물을 메고 나갈 수도 있고, 뭔가 스타일에도 사실 크게 구애받지 않고. 왜냐? 이 브랜드의 상징성 자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여자분들 사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브랜드 사이에서는 어떤 것들을 사실 고르셔도 괜찮아요. 그다음 세 번째가 또 있는데, 세 번째가 디젤입니다. 디젤. 디젤은 여자분들 사이에서 뭔가 백, 미니백, 그냥 데니모 들어가는 미니백이나 뭔가 글로시하게 들어간 미니백, 이백 종류 제품들이 엄청 많이 보일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사실 많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디젤은 상품군 자체에서 뭔가 의류피스나 이런 것들은 취향을 타기 때문에 제가 꾸레쥬랑 미우미우랑 같이 묶지는 않았는데, 디젤 자체의 가방 아이템이라던가 뭔가 조금 더 액세서리로 간다거나 뭐 신발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글램마티스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이 D로고가 들어가 있는 이런 제품들, 조금 로고플레잉을 할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선물 리스트에 넣어주시면 너무 좋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젤이라는 브랜드 뭔가 액세서리류가 계속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물로서의 굉장히 의미가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번째도 하나가 더 있는데 코페르니입니다. 코페르니. 코페르니는 사실은 앞에 세 개 꼬데주, 미우미우, 디젤의 넣기에는 살짝 브랜드의 상징성이 엄청 강하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페르니의 가방 제품들이 생각보다 들고 다니시는 여자분들이 많고, 의류 라인까지 나오면서 이 코페르니라는 브랜드가 저는 점점 더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자분들 사이에서 실제로 인스타에서도 코페르니의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코페르니의 가방도 거의 디젤 가방과 가격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하지 않은 가방 아이템에서 여자친구가 조금 힙한 느낌의 바이브가 있다라고 했을 땐 디젤이라면, 내 여자친구 조금 더 모던하고 뭔가 미니멀한 데서 포인트를 찾는 이런 스타일의 즐긴다라고 했을 때는 코페르니로 가시면 됩니다. 이 두 개가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부터. 그래서 제가 작년에 안 했지만 올해 1년 동안 트렌드를 반영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브랜드가 이렇게 네 개였어요. 꼬데주, 미우미우, 디젤, 코페르니까지.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제품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이제 스탠스가 잡혔고 트렌드도 돌아가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해외 배송이 아니시더라도 편집샵이나 혹은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뭔가 선물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 여자친구가 정말 뭔가 트렌드까지 민감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안에서 조금 브랜드 안에서 한번 항목을 추려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봤고, 이제 조금 구체적인 상품군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체적인 상품군으로. 자, 먼저 크리스마스에 선물하기 가장 좋은 겨울 아이템들입니다. 겨울 아이템들. 뭐 모자가 있을 거고, 장갑이 있을 거고, 목도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 제품들은 사실은 각자의 임팩트가 좀 세다는 생각을 저는 하진 않아요. 물론 그걸로도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의미를 전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장갑을 선물하신다면 목도리를 같이 하거나 장갑과 모자를 같이 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들어가면 저는 뭔가 조금 더 그런 타이틀을 붙일 수 있잖아요. 이 추운 겨울에 포근함을 너를 위해 준비했어, 약간 이런 타이틀을 붙이실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묶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먼저 최근에 많이 찾아보는 여자분들이 조금 즐기시는 모자 브랜드가 있습니다. 고도고라라는 브랜드인데, 굉장히 이 겨울철을 타겟으로 한 햇들이 잘 나옵니다. 뭔가 이런 부클이 들어가는 햇이라던가 니트캡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나와서, 그리고 디자인 자체 뭔가 컬러감이나 핏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트렌드예요. 옷을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이 착장해서 정말 섞기에 좋은 그런 느낌의 캡 아이템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으로 고도고다랑 그 다음에 어썸니즈가 있습니다. 어썸니즈. 어썸니즈는 사실 이제 국내에서 남자분들도 많이 아실 거고 여자분들이 한창 이제 정말 많이 쓰셨죠. 여자분들이 캡 자체를 한창 많이 쓰셨는데, 이 고도고다랑 같은 플로우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여자친구가 굉장히 옷 같은 이런 스타일링에 되게 조금 신경을 쓰는 친구인데 리즈너블한 가격대에서 아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제 모자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두 개, 고도고다랑 어썸니즈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조금 더 확장하면 이제 장갑이나 목도리로 갈 텐데, 목도리는 확실하게 트렌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영상에서 아크네 목도리 정말 쉽게 말할 수 있죠. 왜냐면 아크네 목도리는 제가 늘 말했지만 제 개인적인 지표 기준 5년 아니 6년 연속 크리스마스 선물 대상 1위예요. 아크네 목도리가. 왜냐면 뭐 매해 디자인이, 새로운 디자인이 계속 나오고, 그 다음 정말 여자분들이 싫어하실 요소가 하나도 없거든요. 아크네라는 약간 컬러감이 있는 그 브랜드의 인식 자체와 디자인도 뭔가 스트라이프부터 시작해서 네로우, 좁은 버전, 와이드한 넓은 버전, 이렇게 스토리처럼 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다 나와서, 사실 아크네 스튜디오는 정말 쉽습니다. 아크네 스튜디오는 사실 그렇게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선물 리스트에 넣으셔도 이제 현명하게 가실 수 있는 이런 느낌인데, 사실 아크네를 말씀드릴 거였으면 제가 이렇게 앞에 선언을 길게 깔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가봅시다. 조금 더. 자, 아크네 다음에 지금 조금 넘어온 걸 말씀드려서 자크미스입니다. 자크미스. 자크미스가 여러분들이 이번 겨울 에디토리얼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번 겨울 시즌에 노리고 나온 아이템들이 많아요. 이 자크미스의 소재감과 색감을 살리면서 이 목도리, 그 다음 버킷햇, 그 다음 발라클라바, 장갑까지 해서 굉장히 잘 나왔단 말이에요. 컬러감이 되게 예뻐요.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퍼플, 핑크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화이트까지, 그리고 거기서 느껴지는 그 소재감의 코지함, 약간 따뜻한 웜한 느낌이 있어서 겨울 선물로 아마 지금 사시기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자크미스의 목도리나 장갑 이런 제품들은 지금 뭐 당장 에센스만 들어가셔도 굉장히 좋은 할인율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
없이 뭔가 좀 더 센스 있는 느낌을 주시기 좋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아크네가 조금 로고 자체가 질리셨을 분들에게, 작년에 사실 아크네 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도 이제 만나고 계시다면 또 아크네 줄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 선택지도 쓰본가 여러분들이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자크미스를 보시는 게 정말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자크미스는 브랜드 자체 스탠스도 좋고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쉽게 구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자크미스도 여러분들이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머플러가 나오기 시작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이푸어라는 브랜드인데 바이파는 남자분들은 거의 모르시죠. 거의 모르시고 국내에선 여자분들 가방으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가방으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고 머플러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크네나 자크미스가 약간 좀 귀여운 느낌이 든다면, 그러니까 이 컬러감이나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여성스러운 느낌이 든다면 바이파는 조금 더 성숙한 느낌이 되거든요. 컬러톤 잡는 거나 택 자체의 로고 자체가 이제 레드 색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바이파라는 브랜드는 사실 뭔가 자크미스나 아크네보다 뭔가 전체적인 인식 자체의 센스는 떨어지지만 내 여자친구한테 이걸 줬을 때 여자친구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라면 아크네 뭔가 자크미스도 사실 나 봤는데 바이파가 나오네? 약간 이런 느낌을 주실 수 있는 브랜드가 바이파거든요. 그래서 바이파의 머플러도 가격대가 굉장히 리즈너블하고, 사실 요거는 이제 해외 구매를 조금 하셔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제가 강추드릴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올해부터 해서 이제 내년까지 좀 더 다양한 컬러웨이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이파라는 브랜드, 그래서 조금 겨울 아이템에서 목도리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 겨울 아이템 또 뭐 있을까요? 발라클라바가 있죠. 발라클라바는 올해 여자분들 사이에서 또 인기가 굉장히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발라클라바뿐만 아니라 패딩백이 인기가 굉장히 많은 브랜드인데 남자분들은 아마 영상 보신 분들 제가 말하면 모르시겠죠? CN라는 브랜드예요. CN. 이 CN라는 브랜드의 패딩백이 굉장히 대세를 타면서 이번에 이 CN에서 나왔던 이 발라클라바가 있거든요. 앞쪽에 뭔가 단추나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더플, 이 떡볶이 코트 단추 아시죠? 그걸로 잠그는 발라클라바가 나왔는데 그 디테일이 굉장히 귀여워서 지금 아마 아웃 오브 스탁인 것 같은데 12월 23일 예약 배송이 돼 있어요. 제가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사람 너무 많고 이러니까 우리 26일에 만나자 하시고 이제 24일이나 25일쯤에 받아서 26일에 한번 같이 모아서 주시는 것도 좋은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첨가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이 발라클라바도 뭔가 자체로는 조금 임팩트가 약하지만 이 CN라는 브랜드의 발라클라바가 굉장히 디테일이 귀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좋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패딩백도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여자분들이 이제 조금 구하시기가 힘든 제품인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또 구해서 이제 선물로 같이 주신다면 여자친구가 굉장히 또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CN라는 브랜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하나 더 보시면 요거는 제가 작년에 했던 건데 토템이에요. 토템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조금 지금 20대에서 인스타를 많이 조금 재밌게 하시고 관심이 있고 예민하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들이었다면, 토템 자체는 사실 나이대가 조금 더 이제 성숙하신 분들, 30대 초에서 중반 분들, 그리고 회사에 가거나 이럴 때까지 굉장히 웨어러블하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이 토템이거든요. 토템 자체는 사실 스탠스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조금 비싼 브랜드라는 인식이 좀 잡혀 있어요. 이 뭔가 아크네 머플러, 토템 머플러를 딱 두고 봤을 때 아크네가 굉장히 조금 선물용으로 되게 좋다라고 한다면 토템은 정말 내가 한번 사서 좀 오래 쓸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브랜드 스탠스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앞에 것들이 너무 트렌디하다, 패셔너블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다음 마지막 선택지도 토템의 제품들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토템도 비니부터 시작해서 머플러, 장갑들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여자친구분들마다 니즈가 다르니까 그 니즈에 맞추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겨울 아이템 막바지에서 조금 보시면 이 겨울 아이템도 또 잘 나오는 브랜드가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스탠드 스튜디오라는 브랜드인데 이 스탠드 스튜디오라는 브랜드는 제가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여자분들 패딩 제품들을 한번 설명해드리면서 이 스탠드 스튜디오를 조금 설명드렸었어요. 이 펄을 굉장히 잘 쓴 브랜드고 펄도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굉장히 많이 해요. 티어링 캡이라던가 아니면 패딩 토트백 이런 것들도 잘 나오고요. 퍼코트 이런 것들도 잘 나와서 작년에는 조금 그렇게 막 센스가 뭐 자주 보이거나 이러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한 1년 사이에 굉장히 조금 뭔가 셀럽분들이나 뭔가 유튜브에서도 스탠드 스튜디오라는 브랜드가 조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이 스탠드 스튜디오는 이제 선물로서의 뭔가 난이도가 조금 있기는 해요. 왜냐면 의류나 이런 피스들로 여러분들이 선물을 준비하셨을 때 사실 취향 자체를 조금 탈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있지만 패딩 토트백이라던가 캡 혹은 이제 퍼 부츠 이런 것들이 조금 잘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골라보실 수 있는 브랜드 또 스탠드 스튜디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신발인데 선물로서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뭐 옛말에 이제 신발을 사주면 신발 신고 도망간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런 건 정말 옛날 말이죠. 이 신발 자체가 선물로서 굉장히 상징성이 되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신발은 일단 매일 신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을 안 신는 날이 없잖아요. 가방을 안 드는 날이 있고 목도리를 안 하는 날이 있고 장갑을 안 끼는 날이 있어도 신발은 매일 신기 때문에 일단 활용도 자체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신발도 사실 위아래 상하의 의류피스들에 비해서 솔직히 말씀하면 취향이 좀 덜 타죠. 취향이 조금 덜 타요. 그래서 신발을 조금 몇 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뭐 처음으로 이제 어그인데 어그를 제가 넣을까 말까 고민을 사실 많이 하기는 했어요. 어그라는 제품은 사실 제가 작년에는 안 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고 작년에는 제가 어그와 테이퍼의 콜라보 가방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뭐 올해 어그 테이퍼 콜라보 가방이 또 선물로 많이 뜨더라고요. 네, 제가 1년만 좀 늦게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뭐 anyway 그래서 어그라는 제품 자체는 사실 단품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팩트가 좀 부족하긴 합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이제 이 여자분들이 겨울에 신으실 때 국민 아이템이 돼버렸고 하지만 그런 당연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첨가하는 선물로서 뭔가 내가 조금 더 이 빈 공간을 채워놓는 선물로서 굉장히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 어그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목도리, 모자, 장갑, 뭐 발라클라바 이런 거 같이 묶었을 때 이 겨울 아이템으로서 이 웜한 느낌의 아이템으로서 굉장히 같이 케미가 좋은 아이템인 거죠. 그래서 뭐 어그 자체는 사실 제가 길게 설명드릴 거 없이 여러분들한테 한번 환기시켜드리는 이런 느낌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넣어봤고 그 다음 요거는 제 개인 취향이 가득 담긴 프라다 아메리칸 컵입니다. 이 프라다 아메리칸 컵이 아직 뜨지 않은 근데 브랜드 에센스도 좋고 가격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뭐 명품백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리즈너블하고 사실 신었을 때 편하고 스타일도 잘 안 타고 어디에나 잘 붙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라다 아메리칸 컵은 저는 진짜 강추드려요. 뭔가 내가 여자친구가 목도리 장갑 이런 거 다 있다 근데 신발에 내가 생각을 했는데 아 어그 너무 흔하고 아 아디다스 조금 임팩트가 부족해 라고 했을 때 이 프라다의 아메리칸 컵이 정말 편하게 매일매일 신고 다닐 수 있지만 프라다라는 브랜드의 스탠스와 예쁜 디자인 그러니까 사실 빠질 게 없는 그리고 단품으로서 딱 선물로 줬을 때 임팩트도 좋고 그래서 이 프라다의 아메리칸 컵은 사실 제가 남자분들 선물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여자분들이 신으신 것도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특히나 제일 좋은 건 유행을 안 타고 계속 신을 수 있습니다. 프라다 아메리칸 컵이라는 신발 자체가 유행을 거의 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까지 고려하셔서 조금 내가 가격대 있는 신발을 찾으신다고 하면 이 프라다의 아메리칸 컵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 봤습니다. 사실 작년에 했던 것들은 뺐어요. 뭐 MM6라던가 이런 것들 제가 그때도 굉장히 강조드렸지만 그런 거는 조금 뺐고 그거를 하나 조금 해볼게요. 이제 크리스마스에 모두가 커플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커플이 되려고 하는 썸녀분이나 혹은 뭐 여사친이나 남사친분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보다가 좀 귀여운 게 있어요. 이건 넣어봤는데 핸드폰 케이스입니다. 핸드폰 케이스인데 어반 소피스티케이티드라고 이 패딩 퀴팅이 들어가는 폰 케이스가 굉장히 귀여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지금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진짜 디자인도 다양하고 디자인이 굉장히 트렌디합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그렇게 높지 않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 핸드폰 케이스랑 뭐 핸드크림 같은 것들 제가 작년에 많이 소개해드렸죠. 이런 것들 딱 묶어서 썸녀분이나 크리스마스에 마음을 조금 챙겨주고 싶은 분들한테 드리기에 굉장히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막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모르는 분들이 많은 브랜드도 아닙니다. 이 어반 소피스티케이트라는 이 핸드폰 케이스 브랜드는 그냥 들어가서 보셔도 이거 진짜? 여자분들이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살짝 쿵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제가 아이템을 조금 말씀드리면 끝난 것 같고 한 가지 조금 꿀팁을 드릴게요. 사실 저도 지금 크리스마스 요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고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센스 있게 보실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물론 외국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는 유력한 편지샵들 그리고 특히나 남자의 타겟층보다 여자분들의 타겟층이 높은 편지샵들 뭔가 예를 들면 가멘토리라던가 이런 편지샵들 뭐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센스, 매치스, 미스터 포터, 뭐 HBX, 뭐 기타 등등등 이런 편지샵은 연말이 되면 홀리데이 기프트 가이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저널처럼 홀리데이 기프트를 정리를 조금 해서 저널을 써줘요. 항상 매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시면 내 여자친구가 니즈가 있는데 내가 조금 찾기 힘든 것들을 좀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에 관련된 것도 찾으시기가 쉽거든요. 뭔가 뭐 전등이라던가 뭐 바디워시, 바디로션, 캔들, 디퓨저 이런 것들까지 정리를 굉장히 잘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 참고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많이 찾아보면서 영상을 제작했지만 그 저널을 만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몇 분이 모이셔서 이런 홀리데이 기프트 가이드를 짜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보시면 좋습니다. 도버스트림 마켓에서도 발간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마지막으로 제가 꿀팁이라면 꿀팁 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에 맞춰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번 영상, 제가 작년에 찍었던 영상에 사실은 제품이 더 많나요? 그 영상을 보시면 사실 향수부터 시작해서 핸드크림, 가방 다 있습니다. 다 있어서 그것도 보시고 오늘 영상까지 보시면 사실 베스트일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사실 선물에 있어서 앞으로 2, 3년 동안은 전혀 걱정이 없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이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분과 뭔가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렸던 제품들을 선물로 이렇게 해서 주시면 굉장히 또 받으시는 여자친구분이 이런 거는 어떻게 알고 샀어? 진짜 CN나 뭐 이런 것들은 남자분들은 정말 잘 모르시는 브랜드거든요. 그 하우어버 OOTD, 그 하우어라고 조금 센스 있는 패션 유튜버, 좀 느낌 있는 남자 패션 유튜버 있는데 그 형이 추천해줘서 내가 샀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너를 위해 열심히 찾아서 샀어 라고 말하면서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